니체 서리풀 37평형 세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층 탑층이고요. 들어가시는 현관문입니다. 신발장이 3칸으로 여유있게 있고요. 주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넓은 거실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천천히 돌아보면 주방입니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신축 빌라이다 보니 지금 첫 입주 하시게 되는 세대세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의 주방이고요. 뒤돌아서 나오면 다시 보셨던 넓은 거실. 방향은 남향으로 채광이 우수합니다. 우측으로 첫 번째 방. 방마다 모두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은 해바라기 샤워 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셨던 거실 왼편으로 보시면 작은 방이 하나 더 나오고요. 방향은 역시나 남향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뷰도 막힘없이 전망이 시원하게 나오는 세대입니다. 5층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왼쪽으로 복층부 거실이 있고요. 복층 세대이다 보니 이렇게 채광창이 나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 복층 부분의 첫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시면 화장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층부의 두 번째 방. 이쪽 방에도 채광창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층부라 해도 채광은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현재 이 세대는 37평형으로서 매매 가격 12억입니다. 또 전세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세 파워럭으로도 거래 가능하시는 매물입니다. 주차는 1대1 고정으로 가능하시고요. 보통 신축 빌라는 주차 문제가 좀 있는데 레드니치 서리풀은 세대별로 한 대씩 주차 할당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